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이름난 음식이나 즐길거리가 있죠. 그런데 충주의 한 휴게소를 일부러 찾게 만드는 명물은 바로 강아지라고 합니다. 유기견을 직원들이 입양해 키우는 사연,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. 새해를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하얀 몰티즈 한 마리가 산책을 나왔습니다. 강아지를 보자마자 휴게소에 들른 꼬마 손님들은 서로 안아보겠다며 달려들고 어른들도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. 다시 찾고 싶을 것 같아요. 저 천둥이 보니까 다시 여기 만약에 놀러 오면은 저 강아지 유기견을 한 번 더 보러 오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. 평소 무뚝뚝한 남자 직원마저 개를 쓰다듬고 장난치면서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가고 직원들은 서로 간식을 주며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. 기다려. 여기다 놓고 기다려. 천둥 기다려. 목걸이엔 휴게소 이름을 딴 천둥이란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. 이미 이 휴게소의 마스코트가 된 천둥이. 아시는 분들이 와서 천둥이도 찾기도 하고요.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가요. 그래서 막 웃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막 서열 높이려고 경쟁도 하고 그래요. 사실 천둥이는 지난해 여름 휴가철 휴게소 여자 화장실 앞에 버려졌던 유기견이었습니다.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내졌지만 열흘 후면 안락사에 처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은 입양을 결정했습니다. 이 아이가 저희랑 인연이라 생각을 했고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 같이 우리 입양하자, 우리 한번 키워보자고. 24시간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천둥이. 안락사에 처해질 뻔했던 강아지는 직원들뿐 아니라 휴게소를 찾는 수많은 이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거듭났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